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인간의 곁을 떠날 수 없는 도시 생태계의 한 부분이다. 마구잡이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시키던 지난 2000년대 초, 그로부터 약 5년의 시간이 흐르고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에서 쥐잡기 운동이 벌어졌다. 도시 생태계에서 쥐를 사냥해 인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고양이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길고양이들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고양이들을 다 어떤 터부시하고 아니면은 그 소외시키는 이런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 고양이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와 또 그 인식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도시에는 고양이만 그 야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쥐라든가 또 새라든가 여러 그 야생 관계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 안에서 그 스스로 어떤 그 야생 그 어떤 먹이 사슬이라든가 생태 구조에 의해서 그 자정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길고양이를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이건 지금 무슨 작업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죠? 원래는 계절상 문제나 아이들 면역력 문제 때문에 겨울에는 TNR을 하지 않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들의 그 발정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공존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 TNR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TNR은 야생 고양이를 포획해서 불임 수술을 한 후 다시 제자리로 방사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포획은 녀석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이용해서 하는데 포획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녀석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포획된 길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수술을 위해 마취를 한다. 길고양이들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도 미리 점검한다. 길냥이들은 이렇게 귀 속에 진드기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얘는 좀 많이 심하네요. 평상시에 뭐 귀가 가려워가지고 많이 긁고요. 또 뭐 잠도 못 자고 가려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수술하고 귀 치료하면 이제 좋아지니까요. 중성화 수술은 간단하면서 회복도 빠른 편이다. 길고양이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해결 방안으로서 그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있는 애들은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살게 되고 대신에 이제 번식을 안 하니까 숫자가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마친 고양이는 왼쪽 귀의 끝 부분을 약 0.9cm 잘라 중성 고양이 표시를 해주는데 이는 국제적인 표시법이다. 중성 고양이는 번식 능력은 없어짐은 물론 성질 또한 온순해진다. 도심에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사고를 당하는 녀석들도 점점 늘어났다. 사람을 피해 다니며 생존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녀석들의 수명은 길어야 고작 3년 정도다. 집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아기 고양이의 경우 생후 3개월 이후에도 살아있을 확률은 30%도 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한 평범한 가정집. 8년 전부터 입양이나 길거리에서 데려와 키우기 시작한 길고양이가 지금은 모두 7마리로 늘어났다.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되면서 고양이들은 건강해졌고 자연스럽게 수명도 연장됐다. 저희 집에서 최고 오래된 애가 지금 8년 됐는데 8살이죠. 올해로 8살이 됐는데 저는 고양이들이 보살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15년, 18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식구가 적은 민진의 가족에게 고양이는 이제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 저는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해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다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양이들